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루민의 다육일상입니다. 왕초보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일전에 짧게 소개시켜드렸던 산세파라의 자구들을 오늘 떼서 따로 뿌리 내려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산세파라 자구가 계속 이게 길이만 길어지고 얼굴이 커지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심어서 한번 외처럼 선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게 저는 이제 깔망 여기 포트에다가 이제 뿌리 내릴게요. 이제 양파만 깔망 제가 집에서 이게 보통 쓰는 거예요. 배수는 일단 배수가 기본이니까 왕마사 한번 깔게요. 왕마사 깔아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얘들 뿌리 내릴 때는 아무래도 이게 부드럽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겉이 너무 마사가 많이 섞인 것보다 상포 성분이 좀 많은 애들이 예, 뿌리 활착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포를 조금 더 섞어서 해볼게요. 다육이 전용 흙이랑 좀 섞은 다음에 이렇게 넣고 얘들 그냥 똑 요 정도 크기로 똑 따서 이게 원래 이게 보통 이렇게 말려서 심거든요. 이게 떼면 자구를 떼거나 커팅을 하면 말려서 하는데 얘들은 뿌리가 얇아서 그냥 제가 보통 밝은 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톤 가루를 제가 하나 샀는데 아주 오래 써요. 이거 양이 많지도 않는데 자주 안 쓰니까 그런가 봐요. 루톤 가루에다가 한번 이렇게 꼭 찍어서 끝에 그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워낙 얇아요. 그래서 꼬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꼬지 스틱이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니까 또 똑 떼서 루틴 가루 제가 여기 덜어놓고 쓰는 거예요. 여기 습하면 안 좋으니까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떼서 심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또 떼서 찍어서 같은 방법으로 떼서 제가 왼손잡이였으면 좋겠어요. 왜 카메라가 자꾸 가리는 것 같아요. 셀프 카메라다 보니까 얼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자 얼굴 가볍게 마사로 한번 살짝 눌러주려고요. 들뜨지 않게요. 위에 마감초로 쓰기에는 중립 마사가 좋은 것 같아요. 화분이 클수록 대립 마사로 쓰면은 더 어울리기도 하지만은 소분일 때는 보통 뭐 베란다나 이런 가정에서는 이렇게 중립 마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애들한테 거칠지도 않고요.
심었으니까 언제 뿌리가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이쁘게 심어졌나요? 귀엽죠? 너무 새싹처럼. 새싹처럼 귀엽고 이뻐요. 제 생각에는 한 2주쯤 지나면은 뿌리가 내릴, 새순이 나지 않을까. 같은 애들이, 이게 베란다가 좁다 보니까 같은 애들이 막 여러 개 생기면 뿌리 내려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다육 키운다 하면은 다 반갑고 좋아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 만나면 또 하나씩 심어서 선물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딴 자리는 좀 길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한 1, 2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정리를 해두면 이제 꽃대하고 같은 마름 역할을 한다고 봐요. 꽃대도 너무 이렇게 끝에까지 하면 얘들이 세균 침투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1, 2cm, 길게는 한 3cm까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얘들이 나중에 알아서 마르잖아요. 마르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틀어주면 또 깨끗하게 잘 떨어져요. 그렇게 알아서 자기들도 알아서 다 하엽도 지우고 꽃대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세파라 얘가 조금 특이한 아이죠. 산세파라가 지금 하나 있는데 지금 총 6개가 되는 기대감에 부푸네요. 여러분도 이게 키우기도 쉬워요. 얘가 산세파라 모양도 독특하고 라인이 이거 겨울 내도록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이 라인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이 옆끝에 라인이 이렇게 톱니처럼 돼 있는데 날카롭고 선인장처럼 뭐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그러진 않고요. 독특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주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한두번 해줘서 이렇게 키웠는데 흔하지 않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인도 이쁘고. 여러분들 시장에서 한번 보이거나 하면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무난해요.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